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의 모습을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 생활을 이제 구약에서 많이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이 돌아간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단어가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간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떠났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떠나 있으니까 돌아가야지 가만히 있는데 돌아갈 것이 없죠. 인간은 늘 방황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도 그렇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굳은 다짐을 했는데도 어느새 보면 또 마음이 상당히 멀어져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을 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단어의 중요함은 이 지속성의 강조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자주 돌아가느냐. 제가 대학교 때 한번 기억이 남는 것은 무슨 일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기사분이 뭐 얘기 중에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이제 밤늦게 집에 돌아갈 때가 제일 좋다. 가족의 품으로. 그 얘기가 그 제가 젊었을 때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루에 하는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소망을 갖고 또 이렇게 잘 일하다가 돌아가는 그 기쁨. 아,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났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분당의 그 서영고 고3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이제 많이 찾았는데, 그 분당 뭐 새마을 연수원인가 어디에 뒷산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뉴스로는 이제 그 전날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야단 맞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듭된 우리 부모님들은 잔소리에 지속성에 대한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생기기도 잘 생기고 얼마나 돌아가고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그 학생의 마음. 집은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기대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부모님이야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마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이 이제 너무 참 딱하게. 그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도 어딜 갔을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소식 없이 이렇게 나가 있을까? 사람이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이 참그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돌아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 몸이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장소에서 주는
이제 귀한 사랑과 은총과 뭐 이런 나눔들이 풍성한 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 오늘 본문에도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받게 되는 축복을 이렇게 나열했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것들이 여러 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구원받은 후에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멀리 가 있기도 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으로. 남편 걱정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기도 하고, 자식 걱정하다 멀리 가 있기도 하고, 또내 걱정하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그런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수시로 떠난다고 볼수 있죠. 때로는 멀리, 때로는 조금. 그런데 그때마다 아유, 뭐 내가 걱정하면 뭐해?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한 시간 있다가 또뭘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SNS를 하든 뭐 우리는 외롭고 힘들면 어디로 잘 돌아가나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돌아가는 것이 있겠고 현대인들이 카톡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제 그런 많은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이제 그, 또 주는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은, 이 방황은 우리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 연수가 길었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배회하고 방황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의 그 본질이에요,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은 24시간 깨어 있기도 하겠지만, 글쎄,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수시로 돌아갈 줄 아는 것이 이제 좋은 거죠. 이것 봐서, 마음이 힘들고 염려, 근심, 속상하고 뭐한 것에 잠깐 표류는 할수 있어요, 우리가. 표류는 할수 있는데, 그래도, 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그 돌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또 우리, 그것이 교회에 오는 게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은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얼마나 떠났다가 돌아가고, 떠났다가 돌아가고, 떠났다가 돌아가고. 그것이 잘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저녁에 해질 때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해가 질 때도 멋있지만 그 다음에 완전 어둠이 올 때까지 고흐는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는 새벽에 그 시간을 좋아했다고 해요. 새벽에 빛이 변하는 만물을 보는데 새벽에 볼때 제일 이제 아름답고 정확하다고 그런 이제 글도 썼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어둠이 깃들어올 때는 집에 있다면 창밖에 그걸 한참 구경을 합니다. 대자연에 이제 어둠이 내리는. 근데 그럴 때제 마음에 어딘가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어디로
마음이 예, 상당히 이제 뭐 그런 시간에는 마음이 뭐라 할까요? 참 인생 자체에 대한 허무함, 허망함 뭐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 그런데 내가 가정이 있지만 가정 갖고는 안 되는 인간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죠. 아,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그런 세상은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가진 존재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대자연이 아름답고 또 환경이 좋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순간의 짧은 시간의 인생으로 허망한가? 그런 속에 어딘가 돌아가야 그것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런 곳에 돌아가고 싶죠. 이 땅은 아무리 뭘 해도 그걸 채워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돌아간다는 게 죽장들도 그랬겠지만 천국에 눈을 뜬다는 것은 귀한 축복인데, 글쎄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더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빨리 나이 많이 들어 천국이 더 많이 빨리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간다는 게, 그럼 뭐가 좋으냐? 그게 첫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네 집에서 보던 성경하고 이게 좀 다른가 본데. 예. 지음을 받은 교우 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럼 요거 갖고 생각을 하면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먼저 주신다 그랬어요?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본인 마음과 이 장막은 내 영혼도 되고 우리 집도 되고 내가 일하는 곳도 될수 있고 그런 여러 의미를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뭐 번역은 사실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악을 멀리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래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에 있는 죄든 악이든 또 우리 가정을 악의 세력을 멀리 보낸다. 우리 가정 주위에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물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 영혼도 지켜 주시고 우리 자녀도 지켜 주시고 가정도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무슨 베네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익이, 축복이. 중요한 것은 그 얼마나 악한 세계고 또 요즘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죄악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는 속에 막이 시대처럼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필요한 때에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또 열심히 돌아가는 자에게는 이제 불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하실다. 여기서 멀리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거해 주신다는 뜻도 있고 죄 말씀된 대로 공격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이러스에 우리 잘 지켜오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델타 뭐 플러스인지 뭐가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이 육체적인 모습이든 마음이든 감정적이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그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꾸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은 일단 죄의 문제, 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흥하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지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뭔가 그걸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단단하게. 여기 흥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면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강하고 단단하게 쇳덩어리처럼 이렇게 지어주신다. 지은다는 단어인데 이제 흥아리라고 썼어요. 뭘 언제 짓느냐? 짓는다는 단어는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로 볼 때. 그러니까 짓다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가신다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잘 지어갈 때 그 보기도 좋죠. 또 잘 이제 든든하게 지어야겠죠. 우리 인생은 이제 단단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강하게 쇠처럼 웬만한 공격 앞에 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잘 탄탄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 인간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고 굳세게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또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죠. 우리 자녀들도 지어주시고 마음을 지어주시고 생각을 지어주시고 영혼을 지어주시고 감정도 그렇고 감성도 이 지음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을 안 받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혹시 뭐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신다. 이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은 어쨌든 보면 아름답잖아요. 권사님들 되게 아름다우시죠? 네? 좀 그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권사님들도 힘이 나지. 할까 말까 안 그래도 그런 척 해주셔야죠. 근데 그 신앙생활 오래한 축복이 뭐냐? 저도 뭐 아직도 이건 뭐 한참 멀었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제가 된 건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생각도 지어주시고 이런저런 진리로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쪽은 부셔버렸다가 저쪽은 아프게 했다가 뭐 이렇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래서 그래도 뭐 제가 참 요즘은 너무 제 자신이 자랑스러운 게 제가도 칠순에 이 정도면 뭐 대단히 훌륭하다 제가 볼 때. 뇌졸중이 왔나 뭐 여기저기 뭐 그런 건 좀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셔갖고 그래야 사람 되니까 자 여기도 아프겠다 저기도 아프겠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여기도 쳤다 저기도 때렸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지으심이라는 게 우린 잘 모르지만 그 귀하신 뜻 가운데 자꾸 다듬어주고 지으심을 받는다. 그게 우리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 자녀들도 때로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공부를 성적이 안 좋거나 뭐 그것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잘 지어가세요.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이고 그 제 큰 조카가 저하고 나이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난 애들도 상당히 커요. 크다는 것은
우리 집애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 대학교 못 나온 애들이 돈더잘 벌고 그게 참돈 버는 것도 따질 거 없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갔더니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하나 갔다 마음에 안 드니까 철로 갔다 철로 갔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삼성 갔다 마음에 안 들면 현대 갔다 현대 갔다 마음에 안 들면 대우 갔다 대우 갔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갖고 돈못 벌죠, 그죠? 처음부터 그냥 공부를 못 해버려갖고 확실하게 장사 잘하는 게 그러라는 건 아니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오는 이제 신약하고는 다르지만 2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5일. 아, 24절 보면 보배를 진토에 버린다. 아, 보배가 하도 많아갖고 그냥 귀찮네. 아, 그렇게 이제 부자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셨으면 돌아가신 사람. 이제 이게 구약 신앙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신약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 많이 돌아가는 자가 영적으로 부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꼭 원하세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또 신약 시대에도 물질이 많다는 게 뭐가 나빠요?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좋죠. 또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부자가 영적으로 약한 분들을 돕지. 난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뭐 어려운 성도들 돌본다나 그런 거 그렇게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부여한 자들은 그런 권사님은 옆으로 지나와 말해도 성도들이 병이 났습니다. 아멘. 그게 부자지 무슨 부자가 별개 부자입니까? 이것은 그 보물을 갖다가 진토나 똑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도 그냥 어쨌든 여러분은 두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할 테니까 영육간에 큰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냥 강가에 돌이나 금이나 뭐다 똑같아. 이런 게 너무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25 다음 절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네. 그리고 진짜 보배를 만난다는 거죠. 진짜 보물. 그 누군가 하나님이라. 이런 깨달음이겠죠. 사람들은 다 보배를 원하고 보물을 쌓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그 진짜 보배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체험한 자는 정말 그 엄청난 부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 그 23절하고 24절하고 25절을 같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되지만 아, 진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어디에도 부자가 되냐?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럼 부자가 된다는 거죠. 마음이 넉넉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게 부자죠. 부자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CEO가 누가 밤잠 편히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부자입니까? 우리가 비록 동탄 아파트지만 잠을 훤히 잔다. 그게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 아, 인생들을 거꾸로 살아서 그런 거죠. 인생 진짜 부자가 뭐냐? 아, 어쨌든 영육간에 부자가 돼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그냥 이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세상이 기쁨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뭘 보면 그렇게 기쁨이 있을까요? 글쎄요.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뭐 이렇게 기쁨을 주는 프로그램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는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얼마나 위대한 차원의 삶이죠.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막 충만하게 내리고 또 하나님께 자꾸 얼굴을 들리라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참 만족의 삶. 그러니까 26절은 이렇게 앞에 것이 체험되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하면 또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안식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게 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마다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 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참을 수 있는 능력이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든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며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철학 강의도 좀 자주 듣습니다. 제가 뭐 강의할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도대체 뭘 많이 생각을 했을까? 저는 철학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한 인생으로서 처절하게 이 땅의 삶이 바른가 세상이 말하는 그 보편적 체계의 질서가 맞는가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저게 맞는가 철학자들은 그걸 참 그걸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게 잘못된 걸 뭐 소크라테스든 뭐 니체든 다 헤겔이든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능력을 저는 귀히 여기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이제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짓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공부도 합니다. 참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내가 복되구나. 칸트보다, 헤겔보다. 제가 그거 깨달으려고 강의 듣는 거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난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갖고 있는가. 사람들 평생에 연구해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귀한데, 그 성경의 진리에 비하면,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진리를 품고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선택되고 선택되고 뽑히고 뽑힌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사는구나.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된지를 저는 이제 그 사람들 그런 강의도 좀 자주 듣고 또 문학 역사가 이제 많은 문학자들도 그렇고 다 귀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날이 갈수록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꼭 외우라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외우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심심하시면 쓰게도 하시고 또 묵상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한 절을 갖고 이렇게 깊이 저 같으면 이제 그 보험서에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게 패역하구나.
내가 패역한 자구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설교로서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저기 계단 내려갈 때 다 잊어버려. 그러나 말씀은 딱 잡으면 하루 종일 내 가슴을 울립니다. 그럼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27절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겠고 기도한 것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도 들으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서운 기도들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뭘 하겠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드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원하는 그 서원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그 다음에 내가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갚을 수 있도록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죠. 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럼 다 읽었으니까 23절서부터 27절까지 한 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